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경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진쟁의 허천지입니다. 김형구입니다. 이정환입니다. 2013년 5월 4일 토요 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게다가 이제 일요일은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경마장이 뭐 장난이 아니겠습니다. 글쎄요. 네? 아, 뭐 오전 것 같아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뭐 장난이 아닐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부터 시작해서 네? 서울랜드 네? 거기에 경마장까지 뭐 아마 과학관도 있잖아요. 네, 엄청난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또 어수선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또 상당한 그런 혼란들이 올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월초든 월말이든 엄청나게 터져대기 때문에 참 문제가 좀 많아요. 소지가. 그래서 제가 평일날 게시판에도 올려놨는데 지난주 이제 낙마 사건들이 예, 벌어졌죠. 그것도 이제 토요일을 시작하는 첫 경주하고 일요일을 끝내는 마지막 경주에서 인기 2, 3위권으로 팔렸던 말들 14번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그러게요.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혹시나 뛰어내리지 않았나라고 싶어서 면밀히 제가 복귀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올려놨는데 제가 게시판에도 썼지만 목숨을 담보로 떨어질 기수는 없다라고 제가 판정을 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러냐면 기수들이 문제가 아니고 수장들이죠, 팀장들. 감독들이 장구소울 아니에요? 네, 정확히 장구 서울이죠? 그렇죠. 장구 관리 서울로 떨어진 거고. 장구 점검 서울이죠. 네. 그, 뭐죠? 경호 탔던 거 레인보우 퀸은 안장이 변이가 됐고, 그 바람에 이제 등자가 밀리면서 바로 떨어졌는데, 뭐 잘못하다가 이제 뒷발에 얼굴 같은 데 가격 당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사실. 근데 싱그러운 아침은 떨어진 게 좀 이상하리만큼 뭐 떨어졌어요, 사실 떨어진 거는. 그죠? 네. 그 몽고에서 쇼할 때, 마상 쇼할 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것도 위험할 뻔했죠. 그게 그것도 이제 보면은 고삐 연결고리가 이제 풀어져 갖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인기 말들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배당들이 예, 터지고 말았는데 감독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은 제 게시판에 가시면 제가 글로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는 기수가 문세영이 안 나오죠? 네, 네. 문세영이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문세영 기수가 요즘 제일 열심히 타는 기수인데 그 기수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은 안 나옵니다. 메인 승부 경주 공지해드릴게요. 당근 허천진이 오전장 포문을 엽니다. 3경주에 메인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 김명구님이 6경주 메인 승부 경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이 9경주에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당근 3, 그 다음에 프로 김명구 6, 이정훈 9경주로 이어지는 메인 승부 경주들 많이 동참들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복장을 이렇게 마친 것도 아닌데 양쪽에 이제 빨간색, 자주색, 그 다음에 제가 청색, 곤색을 입고 나왔는데 좀 화끈한 적중들이 5월달 초부터 좀 쏟아지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프로 김명구님 칭찬을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뭐 서두에서는 좀 그렇고요. 제주 경마 가서 칭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칭찬까지. 아, 잘한 건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일단 서울 경마는 시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1300 국내선 5군마필 13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네. 일단 뭐 1경주 중 혼전도가 있는 경주인데 속보 시에는 여전히 어그적거리는 그런 걸음이 좀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만 뭐 그런 상태에서도 늘 뛰는 마필이죠. 9번 하트존즈. 일단 직전 1300에서 보여준 끈기와 근성이면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고 반박자 늦은 이탈 속에 초반에 좀 강하게 몰아가지고 앞에 붙는 그런 좀 약간 무리한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나가고 뭐 착차도 많지 않았고 뭐 그 정도의 근성과 끈기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자력으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요 유승환이도 참, 그 팔리면은 조기하고 안 팔리면 좀 덜덜하게 팔리면 또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 기수들은 웬만하면 안 깔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예, 그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 당분간 말이 안 되는 마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되는 말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안 가고요, 이놈들이. 예, 그리고 또, 아주 그 시사스러운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당분간 좀 제 포맷에 맞게끔 마치도록 하겠고 양쪽 위원님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냥 추천하시면 되고 프로 김명곤님 일경원주 일단 최근 전력으로 보면 13번마 태양의 여신이 일단은 하자는 없습니다. 기수는 박상우에서 지금 하만식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박상우 기수는 지금 1번 게이트로 가 있는데 태양의 여신이 최근에 두 번 보여준 그 전력이 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저교는부터 좋아진 거 없고 말을 한 번도 안 놔줘서 제가 직전 그 직전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얻었군요. 그래서 13호 태양의 여신은 뭐 적정하게 아주 강한 습보는 아니지만은 상태는 좀 하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덜덜한 말들을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해도 들어오기 힘든 거 그렇게 열심히 타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추천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금수기를 좀 들들하게 봐요. 왜냐면 승급전이기도 하고 상대들도 강했고 거리도 늘어졌기 때문에 좀 덜덜하게 보고 외곽에 있는 라온비상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인기마였는데 못 들어왔지만 이번엔 거리도 늘고 다시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3번 금수기와 10번 라온비상 요 말들을 좀 덜덜하게 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내산 6군 마필 12두대 접전구도예요. 자, 프로킴명훈이에요. 이 마필은 데뷔 초반에도 현장 상태도 너무 좋아서 말이 그냥 일시장에서 보면 그냥 들어올 정도로 활기도 좋고 그러는데 안 들어온 말이 좀 한 마리가 있어요. 매니페이자마 일본마 장수파트라 마필. 이번에는 그 망아진 송암필지하고 병합을 하는 때 걸음발이 분명히 좀 좋아졌습니다. 조인건 기수가 직접 저교를 시켰고 그리고 편성도 지금 아주 월등한 강마가 없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력이다. 일본마 장수파티 데뷔 후 이제 8점 만에 첫 한번 입상권 진입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정원 의원. 예, 이번 주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낫다. 아, 기대치가 제일 있다. 10번 제국의 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36조의 그 멘트인데, 뭐, 많은 마필이 출전은 안 하는데, 그나마 제가 보더라도 제국의 별이 제일 나 보여요. 우선 직전 경주 초반에 막히고, 충돌을 하면서, 진로가 막히면서, 자리 싸면서 이제 밀려났습니다. 전국한 외곽을 돌면서도, 추입으로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변화가 온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컨디션도 괜찮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뭐 직전이나 이번이나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10번 제국의 별의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직전에 열심히 탄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카와 붙여서 라카디마가 들어와서 적중을 했는데 지난번 경주 때 그 안쪽으로 기댔던 마지막 발걸음이 상당히 머릿속에 여운이 남네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또 거리가 늘었고 직전보다 게다가 지난번에는 소속조 최봉주 조교사가 조교했는데 이번엔 관리원 패턴으로 패턴 변화가 일단 온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4번 라카디마가 좀 덜덜하지 않겠느냐 인기마 중에. 그래서 저는 2번 라카디마를 좀 덜덜하게 봅니다. 2013년 5월 4일 토요일 서울 삼경주 거리 1000m 국내산 6군 마필 12회 접전구도 단거로 찬진의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경주 하루에 가장 자신있게 들어가는 메인 승부경주 맞추려고 머리를 써서 요즘 그런 경우들이 많죠. 뭐 메인 승부를 잡아놓고 대끼리 경주를 의도적으로 유도해서 손님을 끌은 다음에 뭐 마치고 나서 다음 경주로 가는 당근 호천진하고는 어울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그런 예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노리는 마필들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
그 경주가 당그러차인진의 메인 승부 경주예요. 먹을 게 있는 경주를 찍어서 먹어야 됩니다. 배당이 안 나오는 경주를 맞출 수는 있어요. 메인 승부 경주로 골라서 대끼리 준대끼리 준준대끼리 뭐 때려서 맞출 수 있는데 그 맞춰서 과연 팬 여러분들께 돈이 되냐 이거예요. 제대로 찍어야죠. 제대로 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경주 인기 만대 팔려서 되지도 않습니다. 해도 그런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마필이 한두가 또 출전하고 있고 이번 경주는 상경주는 충분히 먹을 배당이 나옵니다. 때려서 그렇기 때문에 노림수를 갖고 오전장에 아주 자금확보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팔리는 인기마,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 확실히 잘라내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잡아낸 마필들로 공략을 해서 확실한 승리, 확실한 환수를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경주 오전장이니만큼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 또 승리해서 자금 확보를 해갖고 뒤에 나오는 경주들 제주는 또 개인적으로 잡을 거예요. 공지를 해드릴 거고 준메인 승부 경주들 일반 경주들까지 이기신 자금으로 다 치고 나가자고요. 자, 화이팅하는 경주 상경주가 될 것입니다. 4경주죠? 네. 아, 제주 경주? 제주 경주? 제주는 제주 1경주가 이제 프로 김명구님이 바로 이제 제주 메인을 들어가네요. 네. 탄력을 받기 위해서. 네. 네? 탄력을 받았어요.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드 9대 접전 거던데 프로 김명구님이 작년부터 이제 제주 경마를 했죠? 작년부터 이제 UCC 찍으면서. 네, 찍으면서 이제 그전까지는 제주 경마를 안 했었어요. 그래갖고 좀 하라고 옆에서 좀 되게 부추긴 게 전데 뭐 제 공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공이 컸죠. 네, 공이 큰 것이 왜 그러냐면 UCC를 같이 공부해서 찍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한 거예요 복귀를. 그 전에는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정원 의원도 상당한 배당들을 제주 경마를 이제 구구도 마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프로 김명구님이 코리아 레이스에서 제주 경마 그 환수율이 지난주는 1등이죠. 네. 277배인가요? 네. 277배짜리를 세 군영 안에서 적중을 했어요. 뭐 지저분한 군영이 아니에요. 세 군영 안에서 처음이나도 적중을 했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또 탄력을 계속 받아서 제주 경마 적중을 좀 해주길 기원 해보겠습니다. 본인 칭찬은 내가 해줘야 되나?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자, 1경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1경주가 이제 프로 김병구님의 메인 승부예요. 네, 이정원이요. 네. 자, 뭐, 데뷔 전부터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9번 경도 신화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승급전이긴 해도 동거리 1000m고, 뭐, 직전 경주도 선행에 나서서 죽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뭐, 2착을 왔던 최강 제주, 이것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한 방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경주인데, 죽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최강 제주의 걸음이 마지막에 더 올라온 것 뿐이지, 두 마필의 걸음이 뭐, 여타 상대들에 비해서 워낙 좋았습니다. 뭐, 경도신화가 이번에 외곽이지만, 지난번에도 외곽에서 뭐, 선행을 나갔듯이, 이번 경주도 선행 강공은 필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1번 게이트의 오령거를 얘기를 할게요. 4군에서 승급해갖고 3군에서 외곽 게이트 출발을 했는데 안쪽 선입을 잡고도 끈기 있는 모습으로 바로 입상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면은 역시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만 자동 선입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번 오령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1경주부터 칼을 뽑아 듭니다. 앞으로 김명호님이. 자, 얘기해 보세요. 9번마 지금 경도신화하고 1번 오령거는 오령거는 직전에 외측으로 시종 가면서도 이제 근성을 발휘한 말이고 경도신화는 선행을 주도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말이에요. 그런데 초반 스타트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비슷해요. 구가 시원하게 받아버리면 모르겠는데 1번마 때문에 또 방해를 받는다면은 레이스 전개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노리고 있는 자동으로 따라가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이 복귀로는 좀 걸려 있습니다. 뭐, 제주는, 뭐, 조계자로는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뭐, 타임하고 복귀로만 그동안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경우 충분히 타임도 되고, 그리고 직전 복귀로 보면은, 역시 전개가 좀 안 좋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필이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기술력도 보강이 됐고, 충분히 배당도 나오는 말이라서, 그 마필을 대가리로 한번 1경주 공략을 하겠습니다. 예, 제주 1경주, 김명구님의 제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예요. 거리 1000m. 군산 육군 마필 12대 접전구도인데 이거는 이정훈 의원의 이제 오전장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자, 프로 김영훈. 자, 이번 경주는 원래 지난주에 나오면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한 말인데 일주일 미뤄진 거예요. 원래 지난주 출주 예정만 했는데 12번 마 특명작전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재검시 보니까 출발 때 원래 이걸 제가 재검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지난주에 병사봉이란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의외로 말이 탄력이 좋아서 기억이 없더라고 이게 지금. 이거라면 공백기가 좀 있는 말이라. 근데 재검 때 보니까 출발은 외곽에서 턱 나오는데 그냥 가는 대로 잡고 많아요. 그렇지만은 전진 올림이라든지 뒤들어가는 그 발놀림의 탄력이 상당히 지금 좋아 보이고 조교시 이미 느낌이 괜찮게 왔기 때문에 12번 특명격전은 또 인권위가 잘 만들었고 말은 이미 지난주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사경주 저는 안축이 2번 미라클데이인데요. 지난번에 뭐 성공 퍼레이드가 약간 좀 덜덜하게 탄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력으로 앞에 나가서 1300을 돌았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입상권 언저리에는 무난히 진입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예,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미라클 데이 뭐 이정훈이 생각을 했을 때도 여기서는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마필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미라클 데이는 인정을 할 거예요. 지금 1300 뛰고 1000m 내려온 데다가 뭐 박태준 기수 안장에다가 인코스 2점까지 있기 때문에 선행이 됐든 선임이 됐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뭐 조교 상태도 하자가 없고요. 그래서 뭐 미라클 데이는 2차까지는 그냥 오는 말이다.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위권이 혼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승부의 메리트는 후착입니다. 자, 변화가 온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게 팔리는 그런 인기마보다는 좀 숨어 있는 그런 마필들을 찾아놨습니다. 그런 마필들을 붙여가지고 뭐 미라클데이가 인기 1위로 팔리겠지만 난 뭐 짭짤한 배당이 나와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위권을 준비된 그런 마필들로 뭐 붙여서 오전장에 넉넉하게 자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경주 이정원 의원의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예요. 거리 1000m고 제주 3세 이상 핸디캡으로 9대 마필이 접전 구도를 펼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정원 의원. 네. 네, 저는 이번 용병신동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2월 20일 경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이제 한풀 꺾여 있는데 편성도 좀 강했죠. 3월달 경주부터 강자들하고 좀 계속 그 뛰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력도 생겼고 특히 직전 경주는 중후미권에서 덜덜하게 타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남았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코스 이점도 좋고 지금 뭐 편성을 봤을 때 최근 뛰어왔던 그런 상대들보다는 좀 해볼만하다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번 용병신동을 주목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 김명훈이요. 자, 이 마필은 제가 직전에 대가리로는 안 봤지만 뭐 현장에서도 이 마필을 좀 거론해 드렸는데 5번만 마량입니다. 기본 지금 사이즈로 보면 출주마정 타임도 지금 가장 좋은 말이고요. 지금 핸디캐퍼가 58을 줘놨죠. 직전 편성이 산정만 나온 게임에 백보신천 그때 대가리가 이게 무궁무진이 대가리가 빠지면서 터진 데 있었는데 아무튼 오버마 마량도 기본 순발력이라든지 근색이 좋은 마필인데 의외로 뒤에서 움직이질 않더군요. 근데 이 마필은 아무튼 그동안 뛰어온 거 보면은 상대 마들보다는 타임상으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피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프로 김명구님이 마량을 얘기를 하셨네요. 나는 또 이 마주가 이 김영구 마주가 김명구가 아니고 김영구 마주가 두 마리 끌어놨기 때문에 성편하고 그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마량을 얘기를 하네요. 마량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지난주에 예, 그래갖고 백호신천을 제가 머리로 놓고 무궁무진부터 시작해서 불빛 여신까지 대끼리 준대끼리까지 싹 지우고 산종무화는 되는데 구멍수 하나 더 안 늘려서 못 맞힌 경주에 이게 25.9배 이거죠? 토요일 날. 또 그것도 하늘에서 뭐 그런 게 왜냐면 그 전에 999만 금요일 날 맞췄잖아요. 전 토요일 날 맞췄는데 연달아 안 주더라고. 이게 맞았으면 3연짝인데 마량은 그렇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김영구 마주. 김명구가 아니고 김영구. 고들빼.
요것도 저희 방송에서 이제 몇 번을 예전에 얘기했던 마필이에요. 그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록대는 빠르지 않습니다만, 이제 걸음이 점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들빼 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 거리 1200 혼합 4군 마필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 김명곤님의 준 메인 승부경주죠? 네. 예. 자, 이정훈 위원. 네. 자, 3번 스마티 급이 이제 직전 경주, 막판에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선두권이 조금 느려진 그런 영향도 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티 급은 스타트가 잘 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후미권 전개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올라온 걸음이거든요. 또 네버랜 미다운이 끈질기가 버틸려고 했던 그런 경주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채찍발이 상당히 잘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이번 주 조교 씨 모습도 전혀 하자잡을 데가 없고요. 오히려 늘어난 1200 거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3번 스마트 특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 이제 제주 경마는 확 닦아드려요. 서울은 제가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분간 진행을 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준메인 승부경주죠, 프로 김명훈님. 준메인 승부 남에서 준메인 승부경주에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1번 라이언 특급을 전 좀 불안하게 봅니다. 왜냐면은 지난번 경주 때 기대 이하의 걸음이, 최적정결하고도 기대 이하의 걸음을 내보였기 때문에, 예, 좀 덜덜하게 본다는 점 말씀드리고, 프로 김명훈한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직전에도 이제 데리고 갔단 말인데, 저는 이번 주 조교보면서 이번에는 의심을 안 해도 되겠구나. 월요일 날 아주 길게 한 바퀴를, 비가 좀 많이 왔는데 길게 한 바퀴 타주는데, 그 탄력이라든지 보여준 힘이 직전보다 훨씬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에는 의심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거의 쌍복식의 대가리 놓고 한번 때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주 3경주죠? 예. 거리 111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으로 12회 마필이 접전구도를 펼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 김명훈이요. 자, 직전에도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다 맞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영상불빛이란 마필. 영상불빛의 불빛군자. 주력으로 한번 때렸고, 지난번에 영상불빛 나올 때 또 강하게 말씀을 또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부중이 지금, 정확하게 1km 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거리는 1110m로 내려왔고요. 여기에 김영석 기수가 다시 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정훈이요. 저는 영상불빛보단 이번에는 영상신호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내측에서 좀 뚫고 나오는 그런 탄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한발 부족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추입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거리는 뭐 1110m로 줄었지만, 뭐 맛만 먹으면 일단 내측에서 유리한 자리까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영상 신호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영상 시리즈들의 이제 승부지는 매일 이제 바뀌고 그래요, 얘들은. 왜냐면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경주는요, 이게 나눠먹기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몇 번 가면은 또 한번 잡아주고, 또 이렇게 서로들 마방에서들 능력들이 거의 1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능력들이 거의 평준화거든요. 평준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넣었다 안 갔다 넣었다 안 갔다 그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번 새벽 행진이 졌다 나오고 있거든요. 공백 이후에 나오는데, 이 말은 지금 11전 동안 우승만 8번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센 놈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컨디션 체크만 좀 잘 해보고, 컨디션에 문제가 없으면 데리고 가고, 그 정도 선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4일 토요일 제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자, 지난주는 뭐 한 마리를 잡으면 뭐 한 마리가 덜 들어오고, 또 승부경주로 이제
잡아놓은 경주는 너무 또 저배당이 돼버렸고 영양가가 좀 없었습니다. 일요일날도 좀 마찬가지로 토요일날은 이제 승부 경주가 워낙에 뭐 저배당 저는 한 4배 정도는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메인 승부 경주가 완전히 대길이 돼버려가지고 물론 뭐 적중은 시켰지만 자랑할 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번 경주도 근데 하지만 요즘 경주가 어쨌든 적중을 시켜야 됩니다. 뭐 승부 경주는 특히 메인 승부 경주는 배팅 금액이 확실히 뭐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중에 우선을 뭐 두는 경주 같은데 이번 경주도 적중과 한수를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1번마 대왕이 지금 승분전의 첫 도전입니다. 1400 7000만원짜리 매니피 잡았는데 이 말도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 뭐 현장은 좀 가봐야 되겠죠. 거리가 좀 늘어나서. 그리고 4번마 선주공주라든지 뭐 8번 그랜드아트 9번 컨트리드리머 뭐 요 정도 선에서 끝날 거는 같은데 축을 잘 잡아야 되는 데 있습니다. 아마 당일날 인기도는 약간 분산이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이 가는 대가리 한 마리 넣고 확실하게 주력 언틀 맞고는 항상 때릴 만한 배당이죠. 뭐 이번 경주가 아주 뭐 엄청난 배당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짭짤한 중배당은 충분히 적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레이스라서 거의 원틀 맞고는 한 방으로 힘을 실어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마리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삼복시까지 같이 동시에 맞춰도 짭짤하게 한 수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요일 중반부 6경주 맨 승부경주를 골랐습니다. 요거 잘 맞춰서 뭐 후반부 뭐 승부경주도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건 뭐 UCC 코로나 마필을 잘 참고하시고요. 일단 6경주 맨 승부경주에서 확실하게 판문을 열면서 한번 적중을 시키고 한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 5경주죠? 거리 1200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고던데 이번 주는 또 이제 이종원 의원도 이제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형들이 제주에 있는 999 마권들을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이번 주는 이빨 갈고 뭘 하나 터트려서 다음 주에 아마 광고를 할 것 같은데. 저는 1-3차 때문에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 경주가. 5경주. 5경주는 이종원 의원이 준비한 메인,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원래 한라마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또 김명훈 님. 자, 이 마필은 직전에 뭐 체중이, 체중 변동은 없었는데 공백기 때문에 못인 마필입니다. 이 8번마 용두비마. 기수도 지금 원유리에서 전현용 기수로 좀 교체가 됐고, 위전 못 뛴 걸 감안한다면은 초반도 지금 빠른 말이고, 그리고 기록상으로도 절대 꿀리지가 않는 말이고, 기수 교체를 일단은 대가리 쳤던 현준이로 바꿨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출처주기가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분명히 좀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당일 뭐 이상만 없다면 8번마 용두비마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배당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때문에도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5번 지전수호가 되겠는데. 빛의산맥이라는 마필을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 이제 자체 경주에 가서 때렸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그 경주거든요. 배당도 없는. 네, 근데 이제 빛의 산맥이 그 다음 경주에 또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빛의 산맥이 누구를 이겼냐 그랬더니 그냥 삼촌도 아닌 탐삼촌을 이겼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을 하실 거예요, 팬 여러분들은. 그 경주에 지전수호가 그래도 앞에 가서 많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1400이 아닌 1200 경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덜덜하게 팔릴 때 이럴 때 앞에 가서 그냥 굳어버리면은 이게 바로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5번 지전수호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이정현. 네, 오늘 토요 경마 제주 메인 승부는 확실하게 이길 겁니다. 예. 일단 뭐, 찰떡궁합을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이 출전을 했어요. 관리 마필. 뭐,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정확하게 이 마필의 능력을 제가 진단을 하고 있고, 뭐, 이번에도 능력상 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다시 한 번 메인 승부를 들어가고, 자, 준비된 후착이 있습니다. 뭐, 정리할 말들은 깨끗이 다 정리하고, 준비된 마필로 붙여갖고, 제대로 한방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예. 자, 제주 5경주, 이정훈 의원의 제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7경주에요. 거리 1200m고, 국내산 육군 마필 9대 접전구도인데, 제가 복귀를 쭉 해놓은 마필들 가운데서 이제
안 되는 마필들로 다 곤란했던 마필들이 한경주에 이렇게 다 나오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편성에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복귀가 나뜨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냥 싹싹싹싹싹 지우면 되는데 그런 놈들이 여기 다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야말로 개 발바닥 편성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이런 편성을 만들어내기도 진짜 힘든데 어떻게 각 마방에서 머리를 쥐어짤 만큼 짜서 이렇게 만든 건지. 그렇지. 예? 진짜 대단하네요. 눈치 작전들이 대단합니다. 국내산 육군 경주, 마련 경주로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도 찾아내야죠. 그래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 7경주는 제가 먼저 한 마리 얘기할게요. 9번 스핀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건 왜 얘기를 하냐면요. 안 가려면 안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편성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저에게 좀 악의를 품고 있는 그런 기수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뭐 엿먹어라 식으로 좀 안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좋습니다. 그것도 이겨내야 제대로 된 방송이 되겠죠. 이 스핀 퀴즈는 지금 두 번 경주를 전력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호미권에서. 근데 아주 편성을 제대로 만났는데 여기서도 안 가면 얘는 갈 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9번 스핀 퀴즈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프로 김명훈이요. 저도 뭐 믿을만한 마필들은 아닌데 좋게 본 말들이 좀 한 마리도 없는데 저도 이게 뭐 미리 저격평을 좀 쓰는데 좋게 본 말이 한 마리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예전 감이라든지 먹쓰는 게 아직도 좀 뻣뻣하긴 하지만 지금 받고 나오는 3번마 카리파 하니는 그래도 예전에 제가 스피드감을 좀 볼 때 말이 기본적인 스피드는 좀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지금도 무난하게 받았고 뭐 이 정도로 뭐 때려만 준다면은 이 편성에서는 조심스럽게 입상권을 타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혜정원요. 이 편성은요 그냥 날 잡고 때리는 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놈들이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느낌이 오는 마필은 1번 성신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출전하는 말 중에서는 뭐 제일 비싼 말이에요. 5천만원짜리가 있구나. 카디프하니까 두 번째로 제일 비싼 말인데 말값을 떠나서 이번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고 높았던 목도 좀 내려갔고요. 걸음의 변화는 조교를 통해서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밋밋한 걸음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일단 1번 게이트에서 뭐 이런 똥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맞먹고 한번 들이대본다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유독 이 마주의 마필들이 좀 늦게 대성하는 예. 경우도 있어요. 이 같은 마주 성승이 신하란 마필이 좀 그랬고 그다음에 바비도 그랬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일반 성신시티는 뭐 이런 편성 만나기도 쉽지 않고 아까 마필값이 두 번째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예요. 도봉산이 5천이거든. 아, 도봉산이 또 있었구나. 네. 얘는 뭐 도봉산은 여기 있어. 왜? 도봉산이 고가격에 자, 7경주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 도봉산 자, 8경주입니다. 거리 1700 혼합 3군 마필 12대 접전구건데요. 5번 언비터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했고 그냥 한 방으로 딱 때려서 이겼다라고 했는데 끌리는 걸 제어하면서 이 안장이 밀려버립니다. 그래갖고 그 앞에 나갔던 지금 디바인 스펠이죠? 그 디바인 스펠을 넘어서 넘어가려고 넘어간 게 아니고 안장이 밀리면 앞으로 말이 기수가 몸의 균형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바닥을 쳐야 되는 게 정석인데 또 직선줄에서는 또 다시 안장이 또 그냥 돌아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과 싸웠던 그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장난 아닌 그런 보폭이거든요. 그래서 박현우 기수까지는 뭐 그런 저기 앙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5번 언비터블은 직전에 아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강공을 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5번 언비터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웬만큼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프로 김명훈이요. 자, 이 마필은 항상 조교가 좋은데 한 번 딱 뛰는 거 보고 제가 추천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다 잘랐단 말인데
이번에는 그동안 놔줄 때 느낌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3번마 조선명장이란 마필. 직전에 이제 부른 도롱 말인데, 이번에도 소속조에 지치러 나가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괜찮고,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데, 직전 뛰는 거 보니까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마 무시는 못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정훈이요. 예, 4번 완승불패가 이제 박태종 기수로 이제 적임 안장으로 바뀌었는데, 직전에 이제 승군전이었어요. 기립 늦발을 한 이후에 깡바닥에서 뒤늦게 이제 늦추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결승선 지나면서 걸음의 여력이 많이 남았던 마필인데, 뭐 이번에 조교 내용도 상당히 좋고, 레이스가 좀 빠른 점이 이 어떤 영향을 뭐 경주 실전에서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태종 기수가 잘 뭐 페이스를 맞춰갈 것 같고, 아무튼 뭐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준다면은 직선에서는 충분히 한 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팔경주는 전개도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갈 것 같네요. 안쪽에 파랑주의, 뭐 외곽에 디바인 스펠, 뭐 레이스들이 뭐 매직골드까지 해서 끌리는 말들도 많고, 네. 주의를 좀 요해야 될 그런 경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거리 1400, 국산 4군 모두 14필이 출전을 한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이정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이제 4월 경마가 다 끝나고, 이제 5월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4월 달에는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던 그런 경주들이 많았죠. 뭐 배당도 엄청 터졌고요. 뭐 지난주 월말 경마도 뭐 속수무책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그런 당하는 경주들이 많았는데, 진짜 뭐 운이 안 따라도 이렇게 안 따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999 마건도 눈앞에서 뭐 2, 3착, 예? 또 1, 3착, 참 이런 경주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뭐 4월달은 좀 잔인한 4월이었어요. 그래서 좀 반성도 좀 하고 새로운 계획도 좀 세웠고, 아무튼 뭐 5월달 경마는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 또 약속만 드리면 안 되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월의 첫째 주 토요 경마 메인 승부는 이제 구경주인데, 토요 경마의 마지막 그 승부일 거예요. 구경주 메인이요. 그러니까 메인이 마지막 승부입니다. 오늘 그 전에 제주 메인 승부하고 또 준 메인 승부, 일반 승부 경주들이 전부 이제 초 중반에 다 있고, 이제 구경주가 하이라이트 마지막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정원하고 아주 찰떡궁합을 보이는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관리 마필 100%의 그런 적중이에요. 입상할 때하고 못할 때하고 정확하게 들어갈 때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아주 관리 마필인데, 뭐 조교 때 보면은 거의 뭐 미쳐 있습니다. 완전 뭐 뒤집어져 있는 그런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필은 뭐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자, 확실한 관리마를 놓고 때리는 그런 메인이고, 또 불안한 인기마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뭐 6번 눈깜짝이나 8번 상석, 이런 도주형 마필들이 지금 여러도 출전을 했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전개상의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불안한 인기마들 확실하게 제거를 하면서, 걷어내면서 사연 있는 마필하고 또 조교가 좋아진 마필들, 이런 되는 마필들, 알토랑 같은 그런 조교 내용과 또 마방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만 붙여서 먹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구경주 메인 승부는 빠지지 않는 이정원의 아주 강축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토요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 아주 멋지게 한번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경주인가요? 네. 네. 거리 1800, 국내산 상급 마필들 12회 접전구도 당근어차 한진, 네. 접니다. 저의 준 메인 승부 경주, 식경주가 되겠는데, 이정훈이요. 이번 광교비상을 직전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선행 자체도 좀 불투명했고, 일단은 1800 장거리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빨간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습니다. 깨지면서 이제 999가 터졌죠. 근데 이번 경주는 뭐 붙들고 있어도 뭐 선행을 저지할 마필이 없어요. 단독 선행이고 뭐 지난번에 일단 1800 선행 못 가고 따라가서도 그 정도의 적응력을 보여줬다면은 이번에는 믿고 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프로 김영훈. 5번마 킹덤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듀쿠 실러라 마필이라고 아주 강하게 병합을 했는데 컨디션이 지금 하자가 없습니다. 직전에 발주가 이게 아주 안 좋은 말이 아닌데 거의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3착을 했는데 승환이가 또 타고 있기 때문에 직전처럼 늦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기 상태에 하자 없기 때문에 오브마 킹덤 레이스는 역시 이번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네. 광규비상 얘기를 들으니까 데뷔 전부터 4승을 연거푸 해온 마필입니다. 그리고 전부 선행으로 일관을 해서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난 상군 승군전에 죽더라도 설령 죽더라도 선행을 나서서 죽어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아니 네 번을 우승을 한 마필이고 그 경주에서도 단독 선행이 유력시되어 있는 마필을 가지고 마방에서 그런 건지 기수가 그런 건지 물론 마방에서 그랬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선의봉수로 한번 해보자. 그건 자기들 얘기고요. 그건 자기들이 말들 키울 때 얘기하는 거고 선입으로 응수시키려면 조교 때 다른 마필들 앞에 세워놓고 모래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왜 실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기마로 돈을 다 걸어놨는데 실전에서 왜 선입을 쓰냐 이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게 장구 뭐 관리 소홀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으로 응수할 거면은 그런 경주에서 응수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앞에 나가서 죽었어야죠. 장렬하게. 예. 참 그런 내용들이 참 답답해요. 인기만 거 뻔히 알면서, 그죠? 예. 선행 나가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선입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의 요소가 많아요. 저는 요즘 제가 메인이든 준메인이든 승부 경주 하는 거는 아주 독이 받쳐갖고 노리는 마필들 놓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포인트를 맞춰서 갈 테니까 같이 호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1800 국내산 1군 핸디캡 14마리 풀게이트 접전구도 풀김영훈이요. 직전에도 제가 이 마필은 이제는 뭐 의심을 안 한다 이제 했던 말이 통제사예요. 아마 문세영 기수가 아니었더라면은 과연 끌고 왔을까? 뭐 결과론 쪽으로 보면 뭐 통제상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상태 뭐 유지하고 있고 거리도 1800으로 내려왔고 통제사가 1800까지는 더 잘 뛰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쿠아스 기수가 잘만 유도해 준다면은 또 연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종훈. 네, 일단 31조에서 지금 6번, 8번이 이제 동반 출전을 지금 시행을 했는데 일단 소속조 기수가 기승한 골든 로즈에 저는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뭐 부중은 지금 4.5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뭐 컨디션 자체는 여전히 하자잡을 데가 없고 또 뭐 선행을 양보할 이유도 없어요. 뭐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늘어난 100m 정도는 직전 걸음 여력이면 선행 가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이번 경주는요. 같은 마방에서 두 마리씩 끄는 집이 뭐 이렇게 많은지. 그러게요. 34조, 22조, 17조, 31조. 이렇게, 이런 팀들이 각각 다 두 마리씩 끌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작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2번, 8번을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되는 전력들을 좀 평가를 해보면은, 공백 이후에 제공을 받고 나옵니다만, 10번 요동제왕이, 뭐 그래도 지금 이 순간하고, 결었던 그런 걸음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도 보셨지만 뭐 매직나이트가 김옥성이로 앙장이 교체돼서 들어왔죠. 장비사랑도 지금 그런 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런 놈들이 그 대한마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표경마 이렇게 풀어드리고 일요경마에서 또 집중된 마번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